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 대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원고를 보고, 그럼 한 빨리 자면 12시 반, 늦게 자면 어떨 땐 1시 반에 자는데, 그리고 다시 5시 반쯤 일어나서 마지막 원고를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박유 목사님에게 원고로 이메일을 보내면, 박유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나자 제 원고를 가지고 우리 속 교사님 주는 그 이름 그 서로 나눔을 하는 거 있죠. 뭐 그거 안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르느킬 때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가끔씩 물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제 설 원고를 보고 어떠냐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해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목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어렵다면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1부도 하고 지금 3부도 기도하면서 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가능하면 쉽게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눈 감고 그냥 주무시거나 묵상하지 마시고 잘 들,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씩 능력 안에서 쉽게 풀어볼 테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인간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뭐 달나라 가는 일도 아니고 다른 역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일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본 적도 없지만 귀로 듣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뿐만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먼저인 일이 뭐냐, 그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이었어요. 가장 먼저인 일은 영생의 생명으로 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죽을 인생을 살리고 지옥과 인생을 천국 가게 하고 죄에 눌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단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강좌, 우리 또 하나 믿을 게 있는데 뭘 믿느냐, 그분이 나를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사건이 지금 살아있는 나는 혈매 산장 속, 현장 속에서도, 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작동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쉽게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인가를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 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대제사장인 것을 주제는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설명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딱 만나게 되는 게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다른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다른 제사장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후가 또 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 대제사장, 영원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한 번 제사님 그 제사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강조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 나간 자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그분이 직접 행하신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 구원하시려 계획을 세우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사건으로 주역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그분의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영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봄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주님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와 미방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피를 바른 그것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건을 말합니다. 14절에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15장부터 18장까지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갚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딱 건져내신 다음에 내가 너를 건져냈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 반석이 샘물나게 하시고 때로 만나 매출이 먹여주시고 때로는 수많은 전쟁 이기도록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었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도 저와의는 구원하셔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목회자가 되고 오늘 애들처럼 유아세례 받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 드릴 테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내 계속 도우시는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평안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말렉 앞에 서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에 내실 때 홍해를 한 번만 가르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는 기적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기적적으로 옮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하게 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을 보이셨어요. 배고플 때 만나와 매출을 먹여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앞에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아론과 훌이 얼른 알고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이 그들을 손을 들어 올렸더니 모세 손을 잇는 동안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념하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걸 책에 기록해 자녀들이 가르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듯이 여러분 너희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영정전쟁이 승리토록 내가 계속해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칼과 창과 활을 쓰는 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아말렉에서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기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 테니까 너는 승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싸워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16절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려고 그러시는 건가? 성경 어느 곳에 아말렉과 하나님의 원수 진적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족속 중 하나예요. 근데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겨라 말하자고 완전히 씨를 말리라고 말해요. 완전히 멸절하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적용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25장 29, 3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여러분 잘생겨서 저처럼 키가 작지 않고 키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저처럼 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짐승 잘 잡고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최1등의 신랑감이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의 전배가 될처럼 요즘 한국 사람 미쳐 주부하는 박보검처럼 멋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팠습니다.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아니 그냥 달라게도 줄 거예요. 그런데 팔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을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은혜는 그 당시에는 장자로 태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에서의 잘못은 뭐냐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팥죽을 샀다는 게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족속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처럼 잘생기고 내가 스스로 날 살아갈 수 있다, 하나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 복을 내리지 않는데 얼마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만심, 인간의 교만의 대표인 사람이 에서인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마음속에 장자권? 아니, 너 장자권 가면 뭐 어떻게 장자가 되면 뭐 유산을 뭐 두 배를 받는다 그러지? 아,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벌 수 있어. 난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어. 난 스스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 말하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말렉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사시나요? 한국말 잊어버리셨나요? 영어로 Please answer me.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사시나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못 사시는데 겨우 주일에 1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이 시간도 필요하고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고 오늘 저녁도 필요하고 내일 아침도 필요하고 수호도 필요하고 화요일 오전에도 필요하고 금요일도 필요하고 다 필요. 하나님 은혜, 우리가 공기 없이 5분도 살 수 없다. 하나님 은혜는. 그런데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에서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왜 수요일날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거부하십니까? 왜 그걸 우습게 여기시나요? 아니 못 오시는 분은 이해가 돼요. 나이가 많이 들으셨죠. 밤에 운전하기 힘드시고 우리 화요일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주일날 되면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 그분이 올까 안 올까 하는 긴장감, 오늘 내가 설교를 정말로 잘 전달해야 되는데 하는 그 무거운 책임. 화요일날은 너무 좋아요. 화요일 하다가 어려우면 다음 주는 안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돼. 지금 방학 중이에요. 주일 예배는 방학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니 해야 되는 굉장히 중압감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만으로 은혜가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데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아무리 여러분 제가 명설교를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성령 충만을 받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못 살아, 못 살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시하는 거예요. 내 배고픔으로 장자권을 포기하는 에서와 똑같은 것이에요. 왜 입장이 곤란해요? 수요일날 와도 하도 세게 하고 또 주일날 갑자기 세게 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서는 다른 게, 에서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무렇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가 에서를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가 아말렉에, 제가 얘기했던 아말렉의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0절 한번 보세요.
장삼수입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엘리바스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 낳았으니 에서는 아내 아달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럼 이게 심각하냐?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들으셨어요? 수요일날 우리 말락 1장 할 때 하나님이 누군 미워하고 누군 사랑했다고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이라 말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미워하고 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우리도 마음대로 미워하고 우리도 그냥 뭐 준 것 없이 믿고 받은 것 없이 사랑하고 그럽니까? 그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 하나 믿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전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는 미워 내가 사랑해 하는 그렇게 정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이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장자권을 무시한 자에게 하나님 장자의 축복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아말렉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가장 중요한 지역에 진을 치고 아말렉의 덜미를 잡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렵지 않죠. 잘 들으면. 이안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말렉은 더러운 우물이요. 아말렉은 독이 있는 뿔이요. 아말렉은 이미 세상에서 역사하는 불법의 비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감추어진 원리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 대적,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며 하나님의 성질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는 자이다. 아말렉은 사단적인 근원의 원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한 자로 만드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말렉은 그냥 족속이 아니, 싸움자는 족속이 아니라 형 에서는 하나님 그냥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 여정수 마음이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하나님의 설계도를 완전히 무시한 자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필요 산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신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하는 걸 막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집사답게 살고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배하게 유혹하는 것은 발락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역사, 예서의 놀라운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나는 주일날 좋게 수요일날 안 가도 돼. 그럼 안 가도 그 누가 그랬는데요? 그게 다 아말렉 영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수협이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금이 열심히 날마다 새롭게 나와도 우린 그것만으로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요. 우린 그게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진다니까 이제 그 정도면 됐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 정도면 됐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높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세상의 유혹이 아말렉이 발락이 에서의 놀라운 모든 성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만하면 됐어.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델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냥 돌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린 이 세상의 유혹과 아말렉의 성품들, 우리 안에 에서의 성품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기도에 매달려도 안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철두철미 믿으시. 그걸 떠난 그 순간에 그는 이단이고 그는 이미 버림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성령 충만 하더라도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데라처럼 처벌에는 사도 바울의 공격자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 도망쳐버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아말과 싸움에서 이 사람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니스 깃발을 떡 꽂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긴다. 너희들은 그냥 내 은혜의 선물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었다가 살아나노라. 그러므로 죄 안 지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너를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믿어라. 그래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믿을 때 죄산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믿을 때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한. 왜 온전한 단어를 썼을까? 그 온전이라는 단어 속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덟 가지를 말하고 그러는데 제가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뭐냐? 온전히 구원했단 말은 그분의 구원은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실수를 얻은 게 아니라 보를 찾는데 자살골이 되어버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존재도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기십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도 주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날의 도사가 되고 여러분 검도의 10단, 20단이 돼도 여호수아 칼날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이기게 하시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역사, 세상의 사단의 조물에게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둠 역사들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 이기심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길 거 이미 이겼다. 내 능력이 가장 강하다. 그럼 내 강력한 내 손 아에 들어와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 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보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은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저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 전체를 다 통해서 볼 때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믿어야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는 불변한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불변이란 말은 한 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구원의 그 자리를 지키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 때때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삶을 살기도 맞습니다. 때때는 하나님 이름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하지만 우리는 성질나면 마음을 바꾸잖아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만 그 때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들지만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그래도
예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도록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불변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 하나님이 우리들 다시 말씀하셨어. 야, 그것까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는데요? 온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와야 구원하겠다. 그랬으면 저는 정말로 좋겠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많이 바꿔요,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꾼다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얼마나 많이 바꿔. 우리는 MP라는 게 없어요. Masterpiece Principle이 없어. 우리는 기분 좋음 하라고 기분 나쁨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뭐가 알아야 되는데 기분 좋을 때는 막 하게 하고 기분 나쁘면 하락했다고 집어치우고. 우리 그렇게 안 키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900년도까지는 나만 믿으면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는 방언해야 구원 받는다 그랬으면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랬다가 2019년부터 11조 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불변하세요. 우린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불변의 구원을 누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주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그분 우리 때문에 속상하다 집어쳐라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구원이 온전한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이 절대로 익스파이어 되기가 없어요. 우리 구원이 10년 가면 끝입니까? 그럼 다시 또 믿어야 되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 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내가 곧 산자다. 내가 영원히 산자. 내가 잠시 죽었지만 내가 사람 영영히 앞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그 말은 그분만이 영원히 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창세 전에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신 거 앞으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들지 않은 구원, 값진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우리 안 변하려고 막 힘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도 얼굴이 안 변하던가요? 저 오래전에요. 한 15년 전 이 교회를 막 짓고 새로운 분들이 주일날 많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제가 자랑스러운 지나가 들었어요. 집사님 내가 1200벌짜리 내가 화장품을 바르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 또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래 1200벌짜리 화장품을 바르면 인생이 안 바뀝니까? 얼굴이 안 바뀝니까? 지나고 10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지금도 저를 욕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을 가꾸셔도 변해요. 늘어나는 주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잡아당겨도 언젠가는 생겨요. 난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하려면 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아주 중요한 본문. 구원론 하시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구원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9장 10장은 꼭 읽어서 중요한 내용 다 읽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한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때때로 나를 보면 내 구원이 사라진 것인가? 하나님 날 떠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에 영원함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우리는 여러 가지 불량품들이 있어요. 저는 애국자는 솔직히 안 해요. 애국자는 정말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보면 조국에 대한 기도가 제일 마지막 나오는데 한마디 나와, 주여 두번 조국을 축복하소서.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아직 애국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에 살면 돼. 그래도 한국을 좀 도와주지 않냐고 자동차는 가능하면 한재를 탄, 국산을 탄다. 그게 제 지론이고, 또 하나는 탈레존도 국산을 사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게 회사 이름 바꿔서 LG지만 그때는 금성 샛별 텔레비전을 제가 샀어요. 요만한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조그만한 14인치 차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어느 분이 우리에게 집에 오시더니 아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사서 보시냐고. 텔레비전 하면 소니가 제일 좋습니다. 요즘 삼성이 제일 좋지만 그때만 해도 소니가 제일 좋았어. 소니가 컬러가 제일 좋고 소니가 절대 컬러가 안 변하고 하나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샀습니다. 꽂아 전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들기 전에 주님 앞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싼 그때 한 700불 정도 해서 그게 이런 걸 좋은 걸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경 받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 테레비가 나올게 안 나올게요?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브라운과라고 기획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불량품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히 만듭니까? 잘 만들고 몇 번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 배송한 일에 부닥쳤던지, 자님이 검사관이 잘못 왔든지, 여러분,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만드는 모든 작품 가운데 완벽한 작품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는, 구원에는 이런 불량품이 없어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어이 2%가 부족한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분이 구원하셨는데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완전하게 잘못 죽었다 두 번 세 번 오실 필요가 없어. 완벽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 내 구원 받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함이 불량품이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아까 12절과 10장 10절. 아주 짧습니다. 이것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은. 단번에 한 번에.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을 하면 화살, 우리 한국이 화살을 잘 쏘잖아요. 그러면 여러 발 쏩니다. 왜요? 잘 완전하지 않아요. 첫 번째 10점 맞췄다. 그 다음에 5점 맞췄어요. 처음에 5점 맞췄다. 그 다음에 10점 맞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탁 쏘면 정확히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 붕어빵 좋아하잖아요. 붕어빵 똑같은 기계인데, 구울 때마다 붕어빵이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해보셨구나. 그럼 다시 말할게요. 똑같이 팠어요. 정확하게 기계로 해서 똑같이 나오도록 다 팠어요. 거기다가, 부모가 만들면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우리 그리 맨날 대답하시는 무반 대답하시는 이해가 좀 안에 기계로 컴퓨터로 파가지고 똑같아요. 높이나 깊이나 다 똑같이 만들었어. 자, 그런데다가 붕어빵을 만들면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붓는 손길이 다 달라서요. 어떨 땐 더 많이 쳐보고 어떤 적게 먹고 다가 어떤 고명을 적게 넣고. 그래서요, 똑같은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세요. 저런 구원할 때는 완벽하게 구원하고 어떻게 참목사는 어떻게 어이 내가 실수했다 이러지 않아. 다 똑같아. 완벽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까지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되도록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승리하겠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단의 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구원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죄 유혹과 깨어짐과 부끄러운 삶 속에 우리를 계속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세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항상 저를 구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받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은 공부할 때든 데이트하든 사업할 때든 모든 속에 그분의 능력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 믿을 때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세례 받을 때만, 내가 처음 집사가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삶 상황 속에 구원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 세움의 역사, 체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남할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을 살 것이니라. 아멘. 근데 성경을 읽습니까? 그게 에서의 마음입니다. 성경 보십니까? 왜 몇 살만 아멘합니까? 그게 에서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걸 날마다 쳐서 죽여야 되는, 우리 못 죽여 이러면 해봤자 이 되드냐고요? 결심하면 그냥 맨날 창세기 20장 가면 다 끝나버려. 거기만 시카마고 남으로 하나야지. 마태복음 1, 2, 3자상 읽기도 싫어. 족보는 그 건너뛰고 요한복음도 읽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말렉 이길 수 없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셨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구원은 불변한 믿음.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때때로 넘어져 난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고 그리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나는 그분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분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향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 읽고 아멘 하고 끝내겠어요. 아멘 소리, 아멘 소리가 작으면 할 때까지 하려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대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까? 그 능력이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함을 믿습니까?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